성남축구협회 양춘기 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 속에도 선수들이 열심히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대회가 선수들에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해누르기 전국 축구 대회는 올해로 18회가 되는 권위 있는 전국 중등 축구 대회로 우리 중등 축구 대회를 거쳐가는 선수들 중에 올해 11월에 창단 예정인 아산 무궁화 프로 축구단 U18세 팀에 입단 예정인 선수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의 앞으로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이 충청남도 하면은 축구 발전에 지대한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계획과 또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전국 대회는 고학년 위주로 대회를 하고 있으나 우리 대회는 저학년과 1학년 선수들에게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모든 선수들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대회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 우수 선수를 선발하여 육성의 일환으로 장학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 저학년 선수들만 위한 대회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양춘기 회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확실히